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합니다.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혜영 기자, 오늘 저녁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모이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7시쯤 청와대 상춘제에서 여야 4당 대표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갖습니다.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. 당초 청와대는 여야 5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참석을 추진했지만 당 대표들만 초청하기로 했습니다.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대1 회동을 요구하며 끝내 불참하기로 했습니다. 홍 대표는 지난 7월 초청 때도 불참했습니다. 오늘 만찬은 문 대통령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.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차 출국하기 전 안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오늘 회동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? 주요 논의 내용이 뭔가요? 네, 아무래도 논의 주제는 최근 북한의 도발과 북미 간 말폭탄 대치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돼 있는 만큼 안보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외교 안보 라인 교체와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.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를 대북 특사로 제안했습니다.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는 그동안 주장해온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어도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평화를 강조했는데요.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.